미국 내부에서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 정부 견해는 정반대인데요. 여전히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. 황다인 기자입니다. 미국 경제학자 53명이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닥칠 확률이 44%에 달한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.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했던 2007년 12월 38%,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20년 2월 26%보다 높은 수치입니다. 이 조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인상한 이후 진행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전망의 배경으로 높은 대출 금리와 물가 상승률, 공급망 문제 등 여러 요인을 지적했습니다. 또 연준이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기는 어려워졌다고 분석했습니다.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침체만은 피할 수 있다며 오늘도 낙관론을 내놓았습니다. 안정적인 가계소득과 탄탄한 노동시장,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가 그 이유입니다. 또 지금의 물가 상승은 미국뿐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We see it in UK, we see it in France, Germany, Italy, and the causes of it are global, not local. 미국 행정부는 또 물가를 잡기 위해 중국산 일부 제품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연일 폭등 중인 유가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유류세 한시 면세 방안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. OBS 뉴스 황다인입니다.